통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주로 하는 일이 네트워크 펑션 부분을 주로 오케스트레이션 하기도 하고, 저쪽에 하이퍼바이저 부분 쪽에 있는 버추얼 서버들도 오케스트레이션 하거든요. 결국은 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핵심은 NFV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알칼텔 루스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밴드라는 걸 내놨고, 뭐, 사이언은 블루 플래닛, 오버추어라는 회사는 뭐, 인센블, 뭐, 이런 걸 제공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기능들을 마이크로소프트나 VMware가 제공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얘네는 초점이 주로 어디에? 서버 쪽에 맞춰져 있는데, 분명히 이 두 개가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MMO해져, 나중에 보면은. 프로덕트 구별이 확실히 안 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나 퍼블릭 DC 쪽에, 데이터 센터 쪽에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알칼텔은 클라우드 밴드라는 게 있다는,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네트워크 있잖아요. 서비스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아까 얘기했던 나우티드 네트워크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엠페레스 VPN 네트워크 있는데, 이것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주장하는 게 바로 SDN 오버플로우라는, 오픈플로우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을 버추얼라이즈 사실 하는 거예요.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버추얼라이즈 하기 위해서 알칼텔 루스트 같은 경우 One SDN 컨트롤러도 내놓고 있고, 그죠? 기타 뭐, 기타, 그 하드웨어 장비들이 이걸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근데 제가 여기서 초점을 또 맞춰서 본 거는, 그럼 One SDN 컨트롤러라는 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어떤 네트워크의 라우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이 테크놀로지에 주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테크놀로지를 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스위칭하는 거 있잖아. 인터브이랑 라우팅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그죠? OSPF라든지 뭐 이런 거 쭉 있고, 그 다음에 뭐 VPN 관련된 기능들 있잖아요. VPLS, 뭐 VPRN, VLL 등등 있는데, 이거 대신해서 VXLAN이라는 것도 나오고, 세그먼트 라우팅이라는 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 One SDN 컨트롤, One, 그러니까 SDN에 대비해서 같이 따라오는 기술이. 그 다음에 기존의 BGP 프로토콜도 BGPLS라든지 BGP EVPN 이런 것들이 새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더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우리는 지금 기존 네트워크도 다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에 네트워크 펑션들이 있잖아요. 아까 전통적으로 있던 거. 개별적인 기능 하나하나는 VNF라고 불러요. 버추얼 네트워크 펑션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그 LTE 쪽에 버추얼 EPC가 대표적이거든요. 그 속 안에 VS 게이트웨이, VP 게이트웨이, MME, PCRF, IMS 쭉 있고, 아까 CGNAT, 뭐 CDN,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DPI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앞에 V자가 붙어요. V자가. 알카테리, 그래서 이 프로덕트를, 알카테 같은 경우는 이 프로덕트리가 옛날에 어디에 들어있었냐면, 우리 770 라우터, 거기에 SROS 속 안에 모듈로 들어있던 거 아니야, 이 기능들이. 이 기능들을 또 어디에다 올리는 거예요? 일반 서버에다 올리겠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얘네들을 관리하던 운영체제인 SROS 있잖아. 이거를 버추얼라이즈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VSROS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다 올린다고요? 서버 위에다 올려. 그 위에다가 이제 저런 기능들이 다 또 서버 위에 다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알카테는 이거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누아지, 클라우드 밴드, SDN, 뭐 이런 걸 한꺼번에 이제 통합을 하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인터넷을 쓰는데, 요즘 인터넷도 예전 인터넷하고 다르게, 예전 인터넷은 뭐 어떤 서비스, 웹, FTP, 이메일, 뭐 이런 거 주로 서비스를 많이 썼는데, 이것도 사람을 위한 거였고, 이제는 뭐예요?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해 가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누가? 알카텔 루센트가 지원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준 거죠, 이번에. 그래서 샘플로 하나 보자고, 샘플로. 우리가 그동안 띄엄띄엄 이렇게 배웠던 것, 그러니까 들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뭐 했었죠? 누아지 계속 얘기 나왔었잖아요. 클라우드 밴드는 이번에 처음 들으셨죠?
그 다음에 SDN 계속 들었죠. 아카텔이 버추얼 EPC, 그러니까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에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완벽하게 지금 구현해서 내놓겠다는 거예요.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이제, 일단은 EPC들을 버추얼 SROS 속 안에 EPC들 다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EPC들 이런 거예요. VEMS 뭐로 이런 거. S-Gateway, MME, PCRF, P-Gateway. 그래서 얘네들이 하드웨어, 물리적인 하드웨어 박스가 아닌 일반 서버의 버추얼 머신 위에 올라가. 그 머신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바로 어떤 하드웨어, 운영체제, 하이퍼바이저, 그냥 버추얼 라우팅, 스위칭, 이런 거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누구냐면 노아즈죠, 노아즈. 그 다음에 이런 버추얼 펑션들의 오케스트레이션과 매니지먼트 지원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밴드 쓰는 거고. 얘네들을 정책 주고, 제어하고, 라우팅 해주고, 스위칭 해주고 하기 위해서 SDN 컨트롤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미 POC도 이미 지금 어베러블 하고, 뭐, 필드 트라이얼도 하고 있대요. 그래서 2015년부터 이거를 디플로이 하겠다는 거죠. 근데 가슴 아프게도 우리는 SK 프로, 텔레콤은 안 했고, 저기, KT는 했다고 그랬거든요, 요거를. 그러면 KT 했을 때 뭐 쓰겠어? 이거 다섯, 노아지, 클라우드 밴드, SDN 컨트롤러 이런 거 한꺼번에 다 한번 데모를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실제하고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제, 서서히. 자, 그러면 이번에 개별적으로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고요. 자, 서버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뭐냐? 이걸 좀 디테일하게 좀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해요. 자, 서버 버추얼라이제이션 도대체 왜 나왔냐? 왜 나왔냐? 라고 하는 건데, 이 그림이 제가 한 두 번 정도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클라우드 환경 지원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오픈 환경 지원하기 위해서. 자, 우리 컴퓨터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IBM 메인프레임이라고 뭐 S360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별로 많이 구경을 안 해봤습니다. 저는 벡스 세대, 벡스, 그 디지털 이큐먼트 벡스부터 했기 때문에 이건 잘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이 메인프레임이라는 거, CPU 누가 만들어요? IBM이 만들었어요. 예전에 뭐 파워PC인가 뭐 무슨, 하여튼 IBM CPU 있었어요. 지금도 CPU 많이 만들죠. 운영체제도 OS360이라고 IBM이 만들었어요. 하드웨어 아키텍처 IBM이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어플리케이션까지 IBM이 다 만들었어요. 거의 다. 주로 은행권에서 많이 써갖고 은행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도 IBM이 다 만들었다니까. 통째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 비싸겠죠, 일단.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짜증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나왔냐면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나왔어요. 자, 유닉스는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하드웨어가 아키텍처가 틀려도 아주 포팅이 쉽도록 만든 운영체제거든요. 그래서 썬 스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만들었거든요. 유닉스인데 얘는 CPU는 썬이 만들었어요. 하드웨어도 썬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요즘 공통 버스 구조가 PCI나 뭐 PCI-X 이런 버스 구조 쓰잖아요. 얘는 자체 버스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장치도 누가 만들어야 돼? 써니 만들어야 돼. 근데 운영체제는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닉스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도 쉽게 포팅이 가능했어요. HP는 HP 유닉스 시스템 V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CPU 누가 만들었냐면 HP가 만들었어요. 사실 HP가 아니고 덱. 예전에 디지털 이큐프먼트라고 그 회사 중요하죠. 컴팩. 나중에 컴팩에 인수됐고 그 다음에는 HP 인수되면서 없어져 버렸는데 걔가 CPU 만들었어요. 독자적으로. 그 다음에 하드웨어도 지네가 만들어요. 근데 운영체제는 뭐예요? HP 유닉스라는 걸 썼다는 거예요. IBM은 똑같이 AIX라는 걸 썼잖아요. 하드웨어 아키텍처 틀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온 거죠? IBM이 PCAT, PC 시대를 열었어요. 근데 이 PC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CPU를 인텔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해요.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구조를 오픈해갖고 하드웨어 컴포터블한 하드웨어를 만든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IBM 호환기종을 여러 회사들이 다 만들면서 CPU는 인텔 쓰고 운영체제만 마이크로소프트 쓰면 됐잖아요. 근데 이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윈텔이라고 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인텔이 완전히 플랫폼을 장악